평창. 해냈습니다. 10년 넘게 기다린 그날이 오늘에서야 선물처럼 우리에게 왔습니다. Yes, 평창. 감독님. 그 예스 평창 전 작업을 하시면서 가장 그 마음에 남는 게 어떤 걸까요? 예스 평창은 사실은 그 올림픽 유치를 위한 그 강원 도민과 평창 국민 관련 시민 그런 분들이 그 활약했던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사실은 뭐 물론 그 관계자 그 유치를 위한 어떤 관계자분들의 어떤 활약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영화의 주인공은 거기에 그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그 염원을 담아서 그 노력하셨던 그런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이야기를 제가 영화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. 그러면 그 2002 한일 월드컵 때 그 12번째 선수라고 해서 붉은 악마가 12번째 선수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각인되어 있는데요. 지금 이제 일반인들이 우리가 평창 때 17개를 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? 18개의 메달이라는 소리가 있는데 감독님 그런 그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? 예, 그 부분은 당연하고요. 예, 그 부분은 당연한 얘기 때 3.1절, 3.1운동 같은 경우에도 온 국민이 그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어떤 부분이었었고요. 2002 월드컵도 마찬가지입니다. 2002 월드컵 자체가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정말로 그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어떤 부분이 그 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염원했던 모든 국민들의 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제가 그 의외로 그 자료가 많았지만 자료가 없었다. 예. 이런 얘기가 이제 그 전 작품에서 볼 수 있는데 예. 실제로 작업을 하시면서 그 자료가 그렇게 많이 부족했나요? 최초 이제 평창이 도전할 때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 대한 어떤 영상들이 사실은 거의 없는 상태였었고요. 그래서 뭐 저희들이 이제 뭐 여기저기서 뭐 영상을 많이 찾고 했지만은 그리고 또 저희들이 뭐 어느 특정한 단체나 이런 데서 뭐 영상을 그 많이 협조를 받지 못한 어떤 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. 예스 평창하고 같이 곁들여서 내 영화 보는 어떻게 더 보면 즐거울까 그 좀 말씀 좀 해주세요.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평창 주민이나 강원도민들이 그 흘린 그 땀과 눈물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좀 감동적으로 봐주시면 아 평창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힘든 과정이 있었구나 어떤 사상과 이념을 떠나서 다 혼연일치가 돼서 모일 수 있다 그 마음을 합칠 수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보시면은 정말로 좋은 어떤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. 평창. 해냈습니다. 10년 넘게 기다린 그날이 오늘에서야 선물처럼 우리에게 왔습니다. Yes, 평창.